안녕하십니까 여러분, 도그레인의 게임방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. 데스티니 가디언스 여왕 확장팩에 대한 뉴스가 나왔어요. 특히 그 던전에 대한 뉴스입니다. 그 뉴스는 커뮤니티에서 참 논란이 되었어요. 왜 그런지, 그리고 뭐그 확장팩에 대한 좀 자세히 설명해 드리고 싶습니다. 번지 커뮤니티 매니저 코스모는 번지 포럼에서 이런 뉴스를 나누었습니다. 여러분 아시다시피 그 여왕 확장팩을 여러 식으로 살수 있죠. 그냥 보통 버전도 있고 그리고 딜럭스 에디션도 있습니다. 그 딜럭스 에디션 사야 그 여왕 확장팩 시즌 그리고 새로운 던전이 받아요. 그렇게 딜럭스 에디션 사야 그래요. 여왕 확장팩만 사면 뭐그 여왕 확장팩만 받아요. 근데 시즌은 따로 사야 돼요. 하지만 그 새로운 던전은 그 시즌에 포함되지 않습니다. 아, 그거는 좀 아주 큰 논란이 되었어요. 왜냐면 우리는 지금 그 던전 따로 사야 돼요. 지금까지 던전은 뭐 여러분 아시다시피 시즌에 포함되어 있었어요. 근데 앞으로는 뭐 시즌도 사야 하고 던전도 사야 합니다. 더 비싸게 되었어요. 저는 그거는 특별히 좋아한 것이 아닙니다. 뭐 근데 그거 여러분 그거 알아야 합니다. 지금은 그 여왕 확장팩만 사면 나중에 그 딜럭스 에디션으로 업그레이드 할수 있어요. 하지만 우리는 아직 그 던전은 따로 사면 얼마인지 그런 얘기가 안 나왔어요. 그리고 번지는 그거 왜 하는지 그런 뉴스도 아직 안 나왔어요. 여러분, 이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댓글에 알려주세요. 그리고 다음에 봐요. 바이바이.